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도그랜드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은 정신의 세편이라는 속사 프레임 파동 소총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이 무기는 그 사이옵스, 그 사이오닉 활동에서 드랍됩니다. 저는 여기 쓰는 버전은 영순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동 표적이에요. 이거는 PVP에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속성 조합입니다. 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은 우리 오늘 영상에 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특성 추천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한번 이 버전으로 PVP에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우리 일단은 이 버전 좀 자세히 봅시다. 그럼 이것은 제가 쓰는 버전이에요.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. 일단은 반동 방향은 100이 아니에요. 그리고 100으로 시키는 것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. 왜냐면 게이지 부품 없이 안 돼요. 게이지 부품과 화살축 브레이크 그런 조합 써야 반동 방향 100으로 되어요. 좀 아쉬워요. 그래서 아마 그냥 안정성 아니면 사거리 버프 시키는 그런 종료를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제 우주 종결은 그냥 만취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단창으로는 대규공 탄약 아니면 도탄 탄약 그냥 여느 때처럼. 근데 저는 대규공 탄약을 선호합니다. 왜냐면 전 상대에게 그 반동 피격을 좀 더 심하게 시키고 싶거든요. 그래 제가 이미 말했죠. 이 영순적인 움직임 그리고 이동 표적 그 조합이 나쁘지 않아요. 하지만 또 좋지 않을까 싶단 조합이 있어요. 그거는 범람 그리고 집중된 번호. 이거는 PVE에도 PVP에도 쓸 수 있어요. 왜냐면 범람으로는 특수탄 아니면 중화기탄 소모한 다음에 이 무기의 탄창 두 배로 올라가요. 그래서 이 집중된 번호라는 퍽을 또 오래 사용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조합이 아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사거리는 거의 37m예요. 그리고 전 지금 얘기했던 두 버전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아이고, 이런 친구도 있어요. KDA가 5? 아, 오케이. 그럼 우리 한번 이 반응이 어떤지 확인해 봅시다. 근데 이런 수호자 우리 팀 있으면 아마 상대 팀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가비 좀 더 날 어디야? 여기 있을 거예요? 아닌데? 전 이 파동 소중의 조준 병이 약간 아쉽다고 생각해요. 그냥 장식이 너무 많이 있어서 나이스. 그리고 뒤에서도 있어 누구 있어. 그거 봤어요 여러분? 우리 이 무기는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. 저는 원래 그냥 이런 속사 프레임 파동 소중 마음에 들어요. 약간 그 분당 발사 수 느리는 파동 소중보다 사용하기 좀 더 쉽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 무기의 총소리도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. 역시 회면 상대하는 것이 여전히 참 어렵습니다. 근데 이 무기는 잘 모르겠어요. 여러분 최근에 어떤 무기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신지 그거 한번 댓글에 알려주세요. 저는 그거 참 궁금해요. 저는 여기 일단 상대를 좀 찾아야 돼요. 나이스. 이거 잘했어. 좀 조심해야 돼. 우리 오버시리가 있어요. 그리고 아! 까비. 일단 다른 쪽. 저 친구도 저 팀메이트도 똑같은 발응 소중 쓰고 있어요. 그거 총수로 알 수 있었어요. 여기 누구 있어? 나이스. 안타깝게도 저는 여전히 이런 문제가 가끔 있어요. 저는 그냥 지장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. 그거 좀 그냥 바로 지전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오케이. 그거 좀 후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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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퇴도
근데 우리 폭서 할 수 있었어요? 여기 누가 인 것 같아? 아닌데? 이렇게 친구들이 어디야? 계속 가자. 우리 할 수 있습니다. 그건 참... 오우. 네, 그건 좀 큰일이었어요. 그냥 두 사람 상대한 것이 좀 어려워요. 여러분 요즘 그 PVP 상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. 그 붕어 3.5 참 좋긴 하지만 뭐 요즘 그냥 그냥 은신 그냥 어떻게 말해요? 잠깐. 네, 그냥 투명된 헌터가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오버쉴드 있는 타이탄도 좀 많이 있죠. 오케이, 저 한번. 나? 어, 전 거의 실패했어요. 오. 얘는 나 볼 거야? 오. 근데 이번 라운드는 그래서 좀 전 아직 그 생존에 들어간 것이 아니지만 네가 오, 네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헌터와 그냥 계속 지도에 없는 헌터 그리고 오버쉴드 갖고 있는 타이탄이 엄청 많이 있어요. 그거는 좀 네 좀 어렵죠. 특히 오버쉴드 타이탄 상대한 게 좀 어렵긴 해요. 어우 뭐 거기는 그냥 팀 다 있었어요. 큰일 났는데. 그래서 전 아직 생존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. 근데 전 그거 이번 시즌 꼭 하고 싶어요. 그냥 한 번도 그냥 5,500까지 가고 싶어서. 가비 거기 그냥 도망갔어야 했었어요. 근데 저는 여러분 아마 보시다시피 아 잡았지만 아 거기 누구인 줄 알았어. 아 전 한번 그냥 제이장 전 해야 하는데 이 샷건은 그냥 그 공격 전에 나와나? 근데 아직 아 위험해요? 그래서 오버쉴드? 샷건 오버쉴드? 저 애들이 그냥 A거점을 점령했어. 오우 나이스. 이 뒤에 누가 있어요? 아 전 지금 실드가 있었으면 그냥 그 방패 있었으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. 아마 잡을 수 있었어요. 근데 이 버전은 참 좋아요. 안정성도 그다지 높지 않아서 좋아요. 그래서 아 긴들이 다 아쉽다. 특히 그 영성적인 움직임 때문에 안정성 버프 받아서 그거 참 좋아요. 그래서 원래 그 속성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동 표적은 그냥 이렇게 바리가리 할 때 도움이 되어서 참 마음에 들어요. 여기 누가 있었는데 어디로 가서? 에스? 그래서 이 무기에 진짜 아마 노탄탄 이야기 붙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. 그냥 그 우리 상대에게 반동 피격 많이 지키고 싶어서. 얘는 죽은 것 같아요. 거기는 얘는 못 봤어. 그리고 하
사람들이 여전히 벨브에다 쓰고 있네. 재미 없진 않아요? 그냥 계속 벨브에다만 쓰는 것이 그냥 쓰는 아이템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왠지 사람들이 왠지 그냥 메타 밖에 쓰면 안 돼요. 이거 너무 재미가 없지 않아? 나 여기 있어? 근데 거기 있어. 나? 아, 지전전. 가비. 올 거야, 여기? 다시? 아니면 지가 공격할 수 있어요. 좀 위험한데? 나이스, 둘다 잡았어? 거기 아 이거 친구였어. 그럼 계속 가자. 어디야 친구? 일심동체 정신이군. 나이스. 그 뒤에 누워. 아 잡았어. 굿굿굿. 아, 까비. 근데 여러분 이 무기 놓치지 마세요. 10만 국면 완료. 오케이, 이거 뭔지 몰라. 그럼 다음에 봐요. 구독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